귀농한 지 이제 갓 1년 된 청년농부 진호 씨를 위해 가족들이 뭉쳤습니다. 그만 좀 먹으라고, 그만! 따는 거보다 먹는 게 더 많겠어. 내 거야! 왜 오빠 거야 이게? 아니 오빠 딸기 다섯 개 할 때 하나 먹어. 그게 1년은 아니라고. 뭐든 처음 해보는 게 더 많은 농사일. 매일이 좌충우돌이지만 가족들과 함께 진호 씨는 농부로 성장 중입니다. 힘들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언젠가는 최고의 딸기 농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가는 초보 농사꾼 진호 씨. 예, 예상했던 거야. 이렇게 자의 노력이 되겠다. 우와, 이게 뭐야? 엄마! 엄마 물 넘쳐! 진호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진 사건. 물탱크에 이상이 생겨 선별장이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오빠 물탱크가 넘쳤어. 밸브가 너무 많아 여러 개. 신발이 갈게. 오빠 얼른 와, 진짜 신발 다 젖었어 지금. 진호 씨의 가족들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곤경에 빠진 딸기 하우스. 어떻게 뭐를 건드려야 되는지 먼저 물어보지 그랬어. 어머 진호야 이거 어떡하니? 도대체 왜 망치게 된 거야? 응? 이거 자동. 이거 자동이라 해도 자동. 보면 수동 정지 자동이라 써 있어. 수동으로 하면은 물이 계속 나와. 이게 지금 열려 있어. 이걸 열어놔야지. 아, 저 밸브. 그럼 얘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물탱크에 물이 안 나오죠. 그러면 지금 지선이가 뭘 건드렸길래 그게 물이 안 건드려서 문제인 거지. 내가 틀어놓고 갔잖아. 그렇지. 그럼 지선이 물 청소를 하고 물만 잠갔을 거 아니야. 여기 뒤에 물이 한강이야 지금. 진호 씨가 오고서야 마무리된 사건. 빨리 와서 다행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유, 미쳤다 미쳤어. 30분 시간을 저걸 넘치도록 모르고 있었어. 괜히 오빠에게 미안한 막내 동생. 도와주려 한 일이 되려 큰 사고를 낼 뻔했으니 미안할 법도 합니다. 그래도 잘 해결됐으니 다행입니다. 오전 수확이 끝나고 잠시 짬이 나는 시간. 막내 동생이 진호 씨를 따라 나섭니다. 요즘 진호 씨의 관심사는 부작물 선택. 5월에 딸기 농사를 끝내고 몇 개월 동안 할 작물을 찾는 중입니다. 내가 계속 오빠한테 상추 조금 걱정이라고 계속 얘기했었어가지고. 근데 뭐 마땅히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나 그래서 우리는 육묘, 나는 그래서 육묘를 힘들더라도 육묘를 좀 생각을 했던 건데. 우선 그래서 그런 거 알아보러 가는 거니까. 농사에 대한 고민을 누구보다 잘 들어주는 막내 동생과 함께 다른 농장으로 견학을 가는 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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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님, 그 딸 형 토경이잖아요. 토경 좀 어떤지 좀 보고 싶어갖고. 아, 1m 정도 높이의 벤치에 배드를 깔아 딸기를 재배하는 진호 씨네와는 다른 형태의 농장. 그래, 이렇게 돼야 돼. 여기가 또 토경 딸기 맛. 이곳은 지력을 이용한 토경 재배를 하는 농장입니다. 시설 비용이 저렴하지만 재배가 어렵고 토양 관리가 필요한 농사법인데요. 그러니까 여름에 휴가철에 상추가 비싼 거는 다 알잖아요, 누구나. 근데 그 여름을 위해서 그 여름에 한 잡기만 벌어도 한 동에 한 3-4천은 나와요. 그럼 상추도 토경으로 하고 계시나요? 아니, 그건 다 토경이에요. 여기는 재배가 없어요. 토경 재배 노하우가 있어 부작물도 토경에 맞는 상추를 재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촘촘하게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80m인데 100작을 보는 거야, 100작. 100작? 근데 이거를 저희가 배드에서도 할 수 있나요? 상추는 양이 많이 나와야 돼. 한 동에서 여기 기준 보면 100박스가 나온다 치면 5줄 배드에 심는다고 가정하면 한 20박스가 나올래나? 그렇게 들으니까 맞네. 그렇지. 네. 응.
뭐라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양의 차이가 엄청나겠구나. 베드에다가 내가 추천하고 싶은 작물은 이제 오이나 고추, 단가지, 단가지 식물 있죠. 단가지 식물. 네. 그런 거를 심으면은 그래도 수확량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네. 결국 베드 재배 형식에서 상추는 맞지 않다는 것. 부작물을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근데 와보길 잘했다 봤지. 갑자기 좌절이 또. 농사 선배의 주원을 가슴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온 남매. 아직은 배울 것도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길어서 팩이 안 맞겠다. 그치, 지선아? 언니는 옆으로 커서 안 맞아. 무슨 소리야? 언니는 옆으로 커서 무슨 소리야? 여기 그 누구의 편도 없네. 그래서 너 손 씻었어? 어. 차가워. 차가워, 차가워. 못 생겼어, 못 생겼어. 안 돼, 웃으면 주름 생겨. 미안. 진짜 허리 아프다고. 그 24살 남자 주인공. 고생 많았어. 고마워. 지선이가 이렇게 맨날 마사지도 다 관리해주니까 엄마가 덜 늙는 거야. 현재 대학교에서 뷰티 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막내 동생. 가족들의 피부 관리를 책임지고 있죠. 아, 상추가 그거 하우스에서 하기에 양이 엄청 안 나온다고. 쩐이 안 된대, 돈. 아, 물량이 딸린대. 그러면서 오이도 추천받았어. 오이 나 오이 좋아해. 근데 진우야, 우리 베드에서 오이가 괜찮다고? 그러니까 오이를 준비 타고 올라가는 건데. 그것도 추천받은 건데 알아봐야 돼 또 계속. 시간적 몇 시니까 그럼 둘이 진우하고 지선이하고 좀 더 꼼꼼히 알아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생각 중이야. 지선이는 귀농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알았어, 꼬시지 마. 오빠를 도우면서 농사일에 재미를 붙인 막내 동생.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 중입니다. 수확철이면 더욱 신경 쓰이는 병충해 관리. 출하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기 때문인데요. 아, 이거 응해가 엄청 많네. 거미과에 속하는 응해는 딸기 농장 최대의 적이죠. 난리났어. 응해라는 벌레가 있는데 얘네가 잎을 다 파괴를 하거든요. 얘네가 잎에서 딱 붙어가지고 영양분을 쭉쭉 빨아먹어요. 잎에 거미줄을 치고 번식하는 응해. 그 거미줄이 햇빛을 차단해 광합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결국 수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데요. 한창 수확철에 등장한 응해 때문에 긴장한 진호 씨, 방제를 서두릅니다. 보통 한 번 방제를 하면 나흘 동안 수확 불가. 방제액이 완전히 빠져나가는 걸 확인하고서야 다시 수확을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방제할 때도 하우스 면적의 절반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씨가 방제를 시작했다는 건 오늘 하루 딸기 수확은 하기 어렵다는 것. 짬나는 시간에 어머니 오김 씨는 뭔가 만들어볼 참입니다. 딸기 모양이 예쁘지 않거나 조금 잔 거 가지고는 딸기 청을 만들어요. 별다른 재료 없이 싱싱한 딸기와 설탕으로 만드는 딸기 청.
맛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져 팔지 못하는 딸기가 아까워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 다른 거네? 아, 그럼 딸기가 잼 아니야. 잼 아니야, 그거는 딸기 청이야. 아, 그래? 그거 계속 저어줘야 되는 거야? 아니야. 아, 그래? 잼이 아니야. 잼은 저어야 되지만 딸기는 안 저어도 되군요. 응, 응. 조금만 한 번만 우르르 끓으면 바로 끓을 거야. 한번 먹어봐. 아, 건더기는 아예 안 먹는 거야? 그렇지. 아. 처음에는 그냥 만들었지만 이제는 목표가 생긴 어머니 오김 씨. 딸기 가공품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카페도 하고 싶습니다. 엄마표 딸기 라떼. 엄마표 딸기 라떼야. 먹을게.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더 달게 먹을지 더 연하게 먹을지는 딸기 청으로 그 사람이 조절하면 되는 거야. 상콤해. 근데 맛있어. 안 넣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해. 근데 만약에 상콤한 것보다 더 달콤한 걸 원하는 사람들은 설탕을 더 넣어야겠다. 조금 들어가면 낫긴 낫겠네. 저게 지금 단데 더 넣어? 응, 원래 엄청 달아. 달게 먹어, 사람들이 다. 그렇지. 카페 같은 데 할 거라면 더 달아야겠다. 단매를 걱정이면 조금 더 달아도 될 거야. 후라이팬 그래? 먹어도 되겠지. 맛있겠다. 그래서 엄마 이거 팔게? 야, 연습을 해서 맛이 있다고 평가가 나야지 파는 거지. 아직은 팔 수가 없지. 딸기를 가공해 팔기 위해선 자격증도 따야 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요. 지금은 맛있는 청을 만드는 게 우선입니다. 그날 오후 농장을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안녕. 안녕, 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아,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딸기 냄새 좋다. 좋다 이거. 체험 농장에 대한 계획도 있는 진호 씨. 시험 삼아 지인들의 아이들을 농장으로 초대했습니다. 자, 집중 집중. 오늘 여기 왜 왔어요? 몰라요. 몰라요? 왠지 알잖아. 우리가 이제 딸기 딸 건데 여기다 딸 거예요. 그리고 혹시 탕후루 아는 사람? 그치? 딸기 사탕. 딸기 사탕 만들 거야, 딸기 사탕. 나 한 번도 먹어. 그래서 오늘 우리 딸기 사탕 만들 딸기를 여기다 딸 거야. 지금 바로 이제 체험하러 바로 들어가 보실게요. 3월부터 체험 농장을 열 계획인 진호 씨. 체험 전용 딸기 하우스 준비도 선별장에 테이블을 여러 개 마련해 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딸기가 있으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냥 딱 잡고 옆으로 돌려주면 딱 딸기가 떨어집니다. 자, 자 그럼 딸기 한번 따볼까요? 먹어도 돼요. 바로 먹어도 돼요. 지금 바로 드셔도 됩니다. 이제 귀농 1년차 농부 진호 씨. 딸기 농사 지으랴, 체험 진행하랴 둘 다 하기에 벅찰 수도 있는데요. 먹어도 돼. 나도 이렇게 따서 먹어 그냥. 엄마 나 역시 먹는 게 최고지. 막상 농장을 찾은 아이들을 보니 괜한 걱정을 했다 싶습니다. 아 잠깐만 그랬다는 거 아니라고. 야 방송은 그렇게 따는 거 아니라고. 얘들아 엄마 내가 잘못하고 이렇게 딴 거야. 애들 다 그렇죠. 다 딴 거 같은데 탕후루 하러 갈까요? 아니야. 왜 아니야? 먹어야 돼요. 저 따야 돼요. 딸기가 너무 부족해요. 그거 엄청 많은 건데? 아니 누나 딸기 되게 좋아해요. 이거 살게요 여기. 하우스를? 나는 꽉 차가지고 뚜껑이 안 닿. 안 닦이면 어떡해. 여기한테 전화해가지고.
딸기만 따고 그냥 가기에는 뭔가 서운한 체험. 어머니 오김 씨가 아이들과 함께 탕후루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기대하시라. 탕후루가 나갑니다. 우와. 우와.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완전 갓 딴 신선한 딸기에 설탕물을 입혀 만든 과일 사탕.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네요. 하나씩 주세요. 맛까지만 해. 와, 나 딸기 샤라니까 좋죠. 엄청 많고 맛있어. 내일이잖아요. 아무 때나 한 입에 말랑해. 오늘 저기 체험학습하고 오늘 탕후루 먹고 오늘 기분 어땠어? 재밌었어요. 어, 진짜? 즐거운 시간 가져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이 정도면 체험농장 테스트 성공적이네요. 체험이 끝난 뒤 모자가 나란히 딸기 하우스를 나섭니다. 딸기까지 챙겨들고 어딜 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생각해보니까 나 어릴 때 약간 기억이 있는데 우리 여기 포도밭 있지 않았어? 맞지? 여기가 포도도 있었고 니네 여기 그 위로 가수원이었던 어릴 때 여기서 니네 밤 따먹고 엄마랑 추석 때 되면 밤 따라갔었어. 근데 사실 포도 안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자꾸 포도 따올 때마다 좀 짜증났었어. 엄마가 포도 좋아하잖아. 아, 엄마 포도 좋아해? 오랫동안 마을에서 과수원을 했던 어머니 오김 씨. 사실 진호 씨가 마을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고향을 지킨 어머니 덕분입니다. 얜 너무 짧다. 어머니! 어머니! 계셔? 어머니 저 왔어요. 아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우리 아들. 아이고 뭘 이런 걸 가져왔네. 우리 아들이 농사짓 딸기 엄마께. 아이고 친정엄마 거주도 돼요 그래. 아이고. 엄마가 못 올라오시잖아. 다리가 아파도. 야 하우스 짓고 우리 집이 더 든든해졌어. 그래 엄마? 더 저 먼 데서 봐도 어울리고. 아 그래요? 여기 덕덕하게 있으니까. 아무나 엄마 자주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놈의 일이 바쁘니까 여기 한 번 못 내려와봐. 다 로이. 저놈 아시죠 엄마? 다 로이. 어쨌든 고마워. 아 어쨌든. 아이 친정엄마 거저도 태는 걸 뭐. 지금 수학이 끝나면 마을 어르신들과 뭐든 나눴던 어머니. 진호 씨도 그 마음을 배웁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건강하시면 돼. 네. 들어가세요. 그날 밤 단단히 채비를 하는 어머니 오김 씨. 야 진호야 빨리 가자. 진짜 가야 되지 그지? 빨리 와. 사나이가 한 번 마음 먹었으면 가는 거지. 방범대? 방범대 엄마가 다 얘기해 놨어. 여기 동네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됐을 때 네가 느끼는 보람은 행복은 네가 느끼는 거야. 오늘 엄마 따라가는 거 아니었으면 엄마 이름도 써놓고 올라 그랬다. 예, 엄마들 거기 하고 싶어. 뭐 그럼 엄마도 해. 아들이랑 세트로 같이 공사 한번 해볼까? 우리 한 명만 고생하자. 엄마 둘 다 하지 말고 하면. 진호 씨가 귀농을 할 때부터 자율방범대 활동을 제안했던 어머니 오김 씨. 고민 끝에 이번에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로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방범대 그 가입하려고. 방범대에 대해서부터 어느 정도 얘기 들었을 테고 이제. 네. 그 방범대면 할 의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죠? 그렇죠. 네. 네. 자율 방범대는 주민들이 주축이 돼 마을 곳곳을 살피는 활동인데요. 마을에 봉사도 하고 어르신들과도 친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머니 오김 씨가 추천한 일입니다.
기대가 큰 것 됩니다, 어머니 아주. 네. 우리 그럼 저희 아들이 제일 최연소인가요? 예, 그렇죠. 제일 막내예요. 네가 제일 막내야. 그 다음은 나예요. 한번 시험을 하려면 운행을 해보죠. 온 김에 순찰 코스도 익힐 겸 순찰에 나선 진호 씨. 아, 네, 이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 A 코스로 짧게 봤어. 자율방범대 활동은 보통 2~3인이 조를 짜서 돌게 되는데요. 주로 가로등이 없는 곳이나 학교 인근 등을 순찰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안전 귀가를 돕는 것이 주 업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주치자분들이 계셔요. 딱 보면은 이제 술을 취하셨구나 저희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안전하게 안식비가 서비스를 해주는 거죠. 이게 쉽지만은 않겠어요. 오, 오석차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처음 들어와 봐요. 혹시 중고등학교도 있나요? 없어요. 네, 초등학교 두 개. 네. 그 보건소 두 개. 아. 여름에는 여기 사람들이 좀 있어요, 학교에는? 가절기 때는 또 모이기 좋은 자리가 학교 운동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범 지역이 될 수도 있어서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고 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사일 뿐 아니라 마을 일에도 하나 둘 참여하면서 진호 씨는 진짜 농부가 되어갑니다. 오랜만에 수확이 없는 날, 가족들 모두가 나들이를 나서기로 했습니다.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와야 돼. 안 되면 추워. 누가 운전할래? 하우스를 짓기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제대로 쉬지 못한 가족들에게는 그야말로 단 휴식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나간다, 진짜. 그러니까. 버럭하게 갔다 와서 4시 나가는 건 지금 처음이야. 충주의 명소 탄금호 중앙 탑공원을 찾은 진호 씨네 가족들. 달 보러 가자. 어디 달이 있어? 내 엄마 온다 그래갖고 만들어놨어. 달 떼갖고 왔어. 이게 달이야? 달달달달달달달달. 이게 달이야? 여기 보세요. 에요. 나도 볼래. 하나, 엄마 둘, 가봐. 셋. 하나, 넷. 됐어. 하나, 둘, 셋. 엄마도 똑바로 말아. 강시 아니여? 내 말이. 어디 봐, 어디 봐. 다툼도 많았고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 귀농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첫 걸음을 뗀 진호 씨.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멀기에 가족은 지치지 않습니다. 딸기를 수확하며 행복을 느끼는 가족들. 좋다. 뭐보다 이거? 아, 뭐 이런 거 좋아. 엄마 호흡 백발대도 니네 가지 엄마 데리고 와 여기. 그럼 당연하지. 엄마 기억 못하면 엄마 어버서 데리고 올게. 딱 엄마가 돈만 챙겨 올게. 니가 제일 좋다야. 연연대 연여. 우리 살려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가끔 좋은데 와서 이렇게 산책도 하고 가족들끼리 시간도 보내고 그러자. 진짜 농부로 성장해가는 진호 씨의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